사람아. 아, 잘할 수 있었는데. 일단 인사부터 일단 오늘. 오케이. 둘, 셋. 크랙터 컷.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하이. 와, 힘들었다. 여러분, 저희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원래 저희가 진짜 눈 잘 안 깜빡거리거든요. 근데 와, 힘드네요. 다들 놀랬죠? 진짜 손 떨려. 아, 더워. 아이고. 색깔이 점점 이제 은색 같은데. 레깅즈. 오케이. 이건 성공.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맞아요, 성공이죠. 성공. 오케이, 이걸, 오케이. 이걸 노렸지. 좋았어. 이제 네? 오늘 네. 네. 뭐야? 이제 오늘 네. 제가 아 지금 제가 렉걸려 가지고 제가 네. 좀 기다려야 돼요. 버퍼링 좀. 이제 오늘 네. 이제 오늘 오늘 제가 케이트한테 약간 일본어를 배우려고 잠깐 찾아왔습니다. 오, 그래요? 네. 소렌나? 아주 진짜 일본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간베 시티쿠리아. 이게 오사카 사투리인 거죠? 예스 쥬카 하지미마시타. 와, 오빠들 정말 잘생겼다. 이거를 일본어로 하면 히야시 쥬카. 죄송해요, 아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뭐예요 일본어로 하면? 오빠들 정말 잘생겼다? 네. 오니이상 헌터니 이케멘 데스네. 손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오니이상 헌터니 이케멘 데스네. 이케멘 데스네. 아, 좀 귀엽네 이거. 잘한데 이거. 아, 팬 이름은 추천해 주시면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면. 시카카탄. 사이파 시카카탄. 사이파 시카카탄. 사이파 시카카탄. 사이파 시카카탄. 좀 잘하는 거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오, 일본어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 일본어로 없죠. 그게 뭐지? 그 뭐였지? 일본어로 밥 잘 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치소사마데시타. 고치소사마데시타. 사마데시타. 그래서 아까 제가 사준 음식 잘 먹었나요? 고치소사마데시타. 네, 이렇게 응용을 많이 먹었냐고? 많이 먹었어요? 이걸 일본어로 해주세요. 많이 먹었어요가 뭐예요? 일본어. 이빠이 다베타? 이빠이 다베타? 이빠이 다베타. 이빠이 다베타. 아, 이빠이 다베타가 질문이고 대답도 이빠이 다베타. 많이 먹었어? 어, 그러네. 이빠이 다베타? 이빠이 다베타.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일본어 진짜 재밌어. 아, 왜 V앱 제목이 복숭아냐고요? 저희가 또 복숭아도 좋아하거든요. 그쵸. 저희 또 복숭아 좋아합니다. 복숭아 아이스티 맛있잖아요. 복숭아 아이스티. 일본어로 뭐지? 아이스티는 아이스티야. 아이스티는 아이스티야. 응. 복숭아 모모. 모모 아이스티. 모모, 모모 아이스티. 모모 아이스티. 어. 모모 아이스티. 잘하는데? 아세 아세 때 하얗대마스. 아세 아세가 유행이래요 지금. 아세 아세가 뭐지? 네? 나도 몰라. 아 아세 아세. 아세 아세. 도요 의미ですか? 도요미 데스까? 네, 언젠가 일본어 꼭 잘해줘서 올 거야. 사생. 사생. 뭐요? 사생. 사생. 약간 스미마센 알죠? 죄송합니다. 어. 스미마센은 조금 약간 사생. 지성. 아,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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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 재밌네 일본어. 좋은데요? 어, 근데 형 발음이 굉장히 좋은데요. 칸베 시테쿠리아. 캐릭터들 많은 일본어를 배우니까. 아, 칸베 시테쿠리아 진짜.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너무 웃겨. 어, 그 밥 먹었어요 아까 뭐라 했죠? 일본. 고한 다베타? 고한 다베타? 고한 다베타? 고한 다베타? 유행어 알려줘. 요즘 저희 숙소에서 유행어가 있어요. 뭔지 알죠? 칸베 시테쿠리아. 제가 이걸 멤버들한테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나름 저희 숙소에 유행어라고요. 칸베 시테쿠리아. 또 뭐 있었나? 재밌는 일본어? 여러분 재밌는 일본어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배우는 중이라. 메쩨 숙까네. 메쩨 숙까네. 어, 뭐요? 정말 좋아한다.
사투리 오사카 사투리 멘체 스카네 어 멘체 스카네 어 어렵네 일본어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어 재밌죠 콜라 없는 햄버거 대 햄버거 없는 콜라 콜라 없는 햄버거 대 햄버거 없는 콜라 나 콜라 없는 햄버거 나도 콜라 없는 햄버거 햄버거 일단 먹어봐야 돼요 여러분 햄버거를 빼면 어떡해요? 맞아요 햄버거 어떻게 햄버거 어떻게 햄버거부터 먹어야 돼 우와 이제 공부할게 격려해줘 격려해준다는 게 일본어 뭐예요? 약간 다독인다? 이런 게 뭐예요? 몰라 오 그래요 일본어 공부 같이 그러니까 어. 화이팅 해달라고 그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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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테쿠다사이 시테쿠 화이팅 시테쿠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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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는 또 네 열심히 해야죠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휘영이 음료수를 사줬어요 그거 맛있었죠? 네 게다가 또 복숭아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역시 복숭아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맞아요 커피를 못 마셔요 저희 항상 커피 마시면 혼자 이제 막 아이스 초코나 그런 거 마시거든요 아이스나 그나마 복숭아 아이스티가 색깔이 좀 비슷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휘영이 옆에 있으면 아 좀 나도 한번 마셔봐야겠나? 이래가지고 가끔 제 거 복숭아 아이스티 뭐 마셨다가 으쓱 막 이런다고 테라소노 고갸루 케이타 테라조노 고갸루 케이타 고갸루 케이타 테라조노 케이타다 네 왜? 네. 이거 맞아요? 네. 이 뜻이에요? 응 왜? 네? 맞아요? 쿠사하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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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웃기지 쿠사하에타 약간 웃길 때 아 웃겼을 때 아까 리액션 같이 해준 거구나 아. 웃기다 아. 아. 다섯 살 케이타인데 케이타 다섯 명 오 저는 다섯 살 케이타를 보겠습니다 왜? 지금 케이타 다섯 명은 다섯 명 있으면 듬직하죠 듬직한데 이제 진짜 애기 때 케이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다섯 살 케이타를 보고 싶어요 다섯 명 케이타를 보고 싶어요 다섯 명 케이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저부소? 다이저부소? 이럴 때 이럴 때 진짜? 다이저부소? 다이저부소? 아니 아니 내가 했잖아 아. 진짜 진짜 이거 다이저부소? 아 다이저부소? 괜찮아? 아 이럴 때 정말 이럴 때 세요 좋아 좋아 댓글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보기가 어렵네요 이거 진짜 오. 우와 오, 오. 저녁면 추천을 또 해드려야죠 저녁면 추천? 저녁 약간 콜라 없는 햄버거 콜라 없는 햄버거 콜라 없는 햄버거 드세요 거기 이제 디저트로 복숭아 아이스티까지. 오 완벽한 완벽한 조합이죠. 균데스 균데스 포켓도가라 균데스 포켓도가라 균데스 뭐요? 나니 오토시타노 균데스 나니 오토시아요 균데스 키미가 쿠레타 균데스 키미오레타 균데스 균데스가 왜 자꾸 나오는 거죠? 균데스 약간 하트 그런 유행말이 요즘 있었어. 균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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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에서 균데스 주머니에서 균데스 어? 뭐 떨어졌어? 균데스 아 이렇게 응용하는구나 균데스 포켓터 아 균데스 아 이거 오케이 하나 배워갖고 아 진짜 오케이 균데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 어 Let's get 2-1 million hearts 뭐라고? Let's get 2-1 million hearts Yes! Of course! 균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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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모 티아모 오늘 뭐 했어? 오늘... 일단 저희 TMI는 이제 어제 춤을 몸을 안 푹 췄다가 굉장히 뭉쳐가지고 저희 지하실에 안마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많이 풀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안마기 최고예요 진짜로 괜찮아요. 일본어 뭐예요? 다이조부. 다이조부? 다이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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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다이조부. 괜찮다. 다이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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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듣는 곡은 있습니까?
사이킹 킹킹 질문 大丈夫大丈夫大丈夫大丈夫 휘영은 요즘 大丈夫라는 노래를 듣고 있대요. 大丈夫大丈夫 휘영 일본 노래 아는 거 있어? 히야시 추오카 미지메마시타 이거 아니야. 케이트가 보여줬거든요 영상을. 어 근데 굉장히 재밌었는데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그 노래. 그 노래 좋죠. 아 그 노래 좋지. 기타 치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좋아요. 그냥 캐리 파뮤 파뮤님이라고 계십니다. 캐리 파뮤 파뮤님? 캐리 파뮤 파뮤님.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이거 하신 분이요? 아니 아니 다른 분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노래 좋거든요. 다음에 또 그래서. 오샤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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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카이 세이후쿠다 다이 오샤레츠. 이것도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여러분 캐리 파뮤 파뮤님의 인베다 인베다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케이타 추천곡 다들 잘 받아 적으시기. 아! 이 노래도 좋아! 메메시쿠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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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이가 좋을 것 같은데 도안이 스타일인데? 와이파이 춤 춰달라고? 와이파이 춤? 어제 와이파이 춤 혹시 보셨나요 그 와이파이 춤을? 오! 안 보였을 것 같았는데? 오. 아 어제 현빈이 형이랑 동아리가 했었나? 응, 그렇지. 그렇죠. 반대쪽을 했었지. 그래서 여기에 아, 저희가 계속 춤추고 있었던. 맞아요, 맞아요. 와이파이 춤 있죠. 어떤 악기 연주하냐는데 그 분이 어떤 악기? 그분이요? 네. 그 캐리 팡팡님. 네, 네. 아 캐리 팡팡님이 굉장히 그 약간 색깔이 독특해요. 악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엘렉트릭, 엘렉트릭 장르를 좀 하시고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톤이 엄청 좋아요. EDM스럽기도 하고 조금 그런데 오늘 끝나고 들어주세요. 네, 꼭 케이타랑 휘는 포즈 할 수 있어? 포즈 뭐 하지? 딱 지금 무슨 딱 하는 사람을 딱 하고 싶은 포즈에서 딱 맞추는 걸로. 오케이. 그거 좀 알죠? 오케이. 오케이. 5, 6, 7, 8. 와. 하나, 둘, 셋. 와. 마지막 게 하나, 둘, 셋. 와. 하트는 맞았어. 맞아? 와. 균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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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균데스 무조건 기억할 것 같아. 균데스. 균데스였죠? 응.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균데스. 안 맞다고? 우와 잘 맞네. 피피에피는 알죠 형? 펜판에 한번 와볼펜 쭈짜 쭈짜. 와 근데 이게 언제쯤이었지? PPFP가? 그건 진짜 3-4년 전 아니야? 좀 오래된 거 같아. 우와 진짜 오래된 거 같아 이거. 안 본 진짜 오래됐다. 형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일본 분이 물어보죠. 좋아하는 영화? 요번에 최근에 본 게 이제 그 귀멸의 칼날이라는. 아 귀멸의 칼날. 그거 진짜 재밌어. 어 그거 영화 봤어요? 네. 나도 안 봤는데. 네 넷플릭스로 보게 해줄게. 우와 대신 돈다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일본 개그맨이 계셔요. 네. 돈다케 있는데 네. 돈다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뜻을 알려줘야죠. 아 이거 뜻 설명이 어려운데 돈다케. 돈다케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안된다라 이런 뜻이 하지마? 약간 그 비슷해 그 뉘앙스야. 돈다케 어 돈다케 케이타 손이 진짜 작아요. 저희 중에 제일 작구나. 네비? 형이랑 나랑 비슷하네. 내가 또 손 제일 크게 넘겨가는 또 너무 큰 지거든요. 그치. 제일 커요, 저희. 오. 케이타 일본어 댓글만 써야 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저희 다양한 언어. 저희 올라운. 그쵸. 올라운도. English 오케이. 일본어 오케이. 한국어 뭐 다양하죠. 오케이. 저 오이 왜 안 좋아하냐고. 저는 그 오이 특유의 그 냄새랑 그 있어요. 냄새가 너무 싫어요. 오이한테 왜 그래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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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맛있는데. 오이 맛있다고? 응. 오이 맛도 맛있어. 이거 시태클이야. 오이 칸벤 시태클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새벽 3시인데 벌써 새벽 3시? 어디 나라시? 어디지? 어디지? 지금 새벽 3시면?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지금 거기 새벽인데 우리 지금 시간대에 보시는 게 신기하다. 이런 나라가 다른데 그런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 한번 드릴까요? 3, 2, 1 균데스. 균데스. 균데스 같은 거 없어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어. 균데스 같은 말? 뭐 우리 똑같아요 그냥. 오다 좋았다고 사장님. 아이고 균데스. 저희 또 균데스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굉장히 입에 감기거든요. 이제 균데스 조금 지났어 이제. 아 그래? 이제 다른 거 찾아봐야 돼.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우리가 만들어 볼까? 그럴까? 연구해봐야 돼. 균데스 말고. 일본어 너무 어려워. 일본어 어렵지. 혹시 그림자가 보이는 건가? 네. 그림자가 보인다고? 응. 그림자가? 보여? 유리창에 비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싶어. 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저희는 방금 발견했는데 누가 있긴 하네요. 여러분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오오오오 웨이크 업. 오, 이거 맞추면은 저희가 특별치를 하게 해드릴게요. 과연 누구게요? 어? 형빈 오빠? 약간 점점 답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형빈 오빠? 어? 이제 마지막 게 드릴게요. 딱 한 번. 오? 오? 다 보이나 봐. V 하신다고? 오? 오? 맞습니다. 현빈이에요. 오케이, 문현빈. 아 바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제가 옆에서 우리 이렇게 오늘 이름이 뭐예요? 오늘 그 복숭아요. 복숭아. 복숭아지. 복숭아 복숭아지요? 네. 아 복숭아지예요? 네 복숭아. 복숭아지 부계를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옆에서 계속 신호를 날렸죠 이렇게. 어? 너도 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아. 어, 뭐가 떨어졌는데 형이랑? 균데스. 와, 균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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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 그거 그게 좀 아쉬웠어. 약간 발음이 좀. 맞아. 균데스. 맞아. 그 아, 이렇게 들어가요? 균데스. 또 모든 일본어 좀 억양이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기분 탓이죠. 아니 형 주머니에 뭐 있는데? 맞아. 주머니에 뭐 있는데? 이쪽 이쪽에. 균데스. 와, 완벽했어. 이거예요 이거. 완벽했어요. 이거 맞죠? 이거를 잘하시네요. 일본어 억양이 약간 칸벤 시태쿠리도 잘하실 것 같아요. 해주실래요? 그니까 그것 때문에 말하는 맞아. 약간 그게 여파가 있긴 해. 시태쿠리야. 칸벤 시태쿠리야. 이게 있어야 돼요. 어 오늘 그래서 되게 일본어 댓글이 많네요. 그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지금 약간 하다가 이게 지금 내가 한국말 쓰고 있는 건지 일본말로 말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진짜 소레나? 소레나! 진짜 소레나? 진짜 소레나? 진짜 소레나는 한국말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 마이 갓!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결국에 너무 작아가지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수학을 배웠지? 수학? 수학? 뭐 배웠어요? 수학? 수박? 오 오케이 오케이! 거의 오늘 뭐 배웠어요? 저는 어제랑 똑같이 어? 아유 아니야 아유 형님 오늘 음악 시간 있어가지고 오 감상과 비평 오 음악 시간 오페라를 너 좀 보여줬어? 신금 좀 올렸어? 올렸어? 아 듣기 감상과 아, 비평 보고 있었어요 형들 학교 여기 오면서 맞아요 아 진짜? 진짜? 네, 처음 네, 스타트 같은 내꺼인 줄 알았잖아 어? 오 성공했다 내꺼인 줄 알았지 맞아요 그럼 너도 일본말 좀 배웠겠네? 어? 우리 지금 방금 유행하고 있는 그것만 한 거 껐어요 레콜린저 껐어 저 알아요? 아이시대로? 응? 균데스 균데스 뭐 떨어졌는데 도하나? 균데스 균데스 균데스? 오 마이 갓 오다 죽었대 아 균데스 아 맞아요 너무 귀엽다
아, 자, 다 같이 이거 하자. 사이퍼 아시카 카탄. 아, 나 그거 본 줄 알아. 사이퍼 아시카 카탄. 사이퍼 아시카 카탄. 사이퍼 아시카 카탄. 자, 한다. 하나, 둘, 셋. 사이퍼 아시카 카탄. 아, 일본어 헷갈리는 뜻이죠? 맞아요. 사투리예요? 아, 일본어 형. 아시카 카탄.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일본어 교실에서. 아, 일본어 교실이에요. 일본어 교실 중이에요. 내가 선생님이야. 자, 학교 갔다 왔으니까 수업 한 번만 더 해봐. 아, 죄송해요. 귀여워요, 제 막내들. 부럽다. 아직 학생이어가지고.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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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오는. 올라는 아니요. 운영. 어느 나라 말이었죠? 올라가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맞을걸? 올라. 그럴 거야. 아, 저 하와이 가고 싶어. 나도. 하와이 가서 딱 석평을 쓰면. 오. 키드 옛날 서핑 되게 많이 했잖아. 네, 저. 그러니까. 아 맞네. 잘해요 서핑. 서핑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너 나중에 서핑 안 무서워? 그 막 처음에 올라갈 때? 저는 안 무서워. 아 진짜? 네, 진짜 재밌어. 스페인으로 해, 스페인어. 올라, 스페인어. 아, 올라, 스페인어. 올라. 스페인도 가고. 아 하와이는 알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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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올라. 하와이. 하와이. 근데 그거 막 처음에는 계속 이거 앞으로 가는 것만 연습하지 않아? 서핑. 타가지고. 타도 막 넘어가고. 너무 무서워. 그건 해봤는데 막 그 수영장에 있는 인공 서핑. 몰라요? 그 파도 막 치게 앞에 이렇게 쓰는 거. 아 그것도 하고 싶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서핑. 아니 스킨스쿠버 좋아하지. 해봤어? 네. 아 진짜? 스킨스쿠버. 아 부러워. 나도 해보고 싶다. 스킨스쿠버 안 해봤어? 스킨스쿠버 한 번도 안 해봤어. 스카이다이빙? 응. 아 스카이다이빙은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긴 해. 그치. 뭔가 번지점프는 무섭거든? 번지점프 해보고 싶다. 근데 왜? 아 번지점프는 뭔가 무서워. 근데 스카이다이빙은 좀 괜찮아. 네? 나도 둘 다 하고 싶어. 아니 번지점프는 뭔가 좀 내가 뛰어내리는 느낌이고 스카이다이빙 우선은 같이 뛰어내리잖아 전문가랑 우선은.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안전하게. 허리 안 아파요? 조금 의자가 아파요. 간단하게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말이 길어지네. 저도 그럼 일본어 알려줘요. 일본어? 그거 알아요? 스키니까 하떼 오시오키요? 예? 이게 뭐죠? 세여문. 아 정예이로 가서 여기서 하지 않겠다. 어. 아 이거야? 어. 아 이게 그 스키니까 하떼 오시오키요? 스키니까 하떼 오시오키요? 네, 일상생활에서 좀 쓰고 싶은 단어 배우고 싶어서 선생님. 레볼루션. 아, 레볼루션. 레볼루션 맞아요? 이거 디지몬 그거. 뭐, 나 이거 이거 알아요. 애니에서 봤어요, 이거는. 레볼루션. 와우. 네, 평상시에 어떤 게 있을까?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단어가? 평상시에. 일단 큐데스 오늘 배워갖고. 큐데스. 큐데스. 평상시에. 평상시에. 하얗고 하얗고 유르시대 왔다라 도야 또 애니지 또 애니지 아니 뭐야 이거 야, 그 뭐지 예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뭔데? 방금 거? 네.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유르시대 왔다라 도야 너무 어렵네. 뭐야? 아무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따 보여줄게. 아 그래? 보는 게 빨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유르시대 야따라도야. 유르시대 야따라도야. 유르시대 야따라도. 유르시대 야따라도야. 유르시대 야따라도야. 맞아?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워. 오늘 몰래 오는 와우. 오늘이 되게 좀 많이 손님이 많이 오시네. 게스트가 많이 많아. 인기쟁이들이네. 인기쟁이 둘이. 어 저 무슨 주인이지? 저거 약간 나를 쳐 계시는데 이야 어이구야 우리 지하철 매너나 이야 오 저러고 가신다고? 오 저 목구세가 쓰고 저러고 가신다 쿨한 세상 되게 좋은데 여기 되게 굉장히 좋네 다 나올 수 있네 와 저렇게 되는 거야 오 되게 맞아요 쿨하게 빠 이렇게 일본 말 저 맞춰봐요
어, 호이. 일본어예요? 어, 아니요. 네? 어, 어, 호이. 뭐, 아니, 이거 뭐야? 주제야, 지금 뭐라고 해야지 맞춰봐요. 주제가 없어요? 어, 없어요. 주제 안 말해줄 거예요. 맞춰봐요. 네? 맞춰봐요. 그럼 뭘 맞추는데? 이게 누군지. 아, 누군지? 아, 누군지. 성대모사요? 네. 어, 호이. 짱구, 짱구. 맞아. 어? 근데 이거 뭐지? 어, 호이. 오, 야, 너 잘한다. 너 야, 이렇게 하면 알겠어. 역시. 와우. 잘하는데? 짱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형 모르죠? 맨날 저 자기 전에 짱구 보고 자요. 아 진짜? 네. 짱구? 왜? 그 보는 게 짱구였어? 응. 호호이! 어 짱구 보고 자? 내가 됐어! 내가 항상 먼저 자가지고. 그치 피곤하니까 저거 보고 와서. 근데 무조건 드라마를 아, 드라마를 보면서 자요. 핸드폰을 안 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꺼요. 제가 이렇게 거치대가 있거든요. 거치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다가 자고 있으면 그 가끔씩 그리고 깨있다가 이렇게 딱 제 방에 들어오면은 제가 2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깨있다가 딱 들어오면 저를 먼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고 있거나 아니 드라마 보고 있으면 무조건 웃어요. 무조건 이렇게 웃으면 그 웃음소리에 계속 이제 아 자야겠다 하고 폰 끌 때도 있고. 아 너는 폰을 안 꺼? 네. 얘는 문을 안 닫아. 피곤해가지고 내가 제가 예방에 문을 닫아주거든요. 이분은 폰을 안 끄고 문을 안 닫아가지고 제가 조용히 문을 닫고서 저는 제 방에서 자죠. 맞아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드라마를 켜고 자면은 그냥 막 만약에 제가 3화를 봤다 다음 날 아침에 그 6화까지 얼마나 쭉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펜트하우스를 다 봐서 빈센조로 넘어갔죠. 빈센조 재밌죠. 제가 좀 추천해주는 작품이에요. 무조건 보세요. 재밌어요. 계속 빈센조만 봐봐. 재밌어요? 재밌어. 짱구 봐야 돼. 맞네. 허허 아, 해야 돼. 짱구 봐야 돼. 맞네. 짱구 국장 봐. 뭐 좋아해요? 아, 진짜 다 좋아하는데. 지금 그 짱구 영화에 그거 알아요? 그 로봇 아빠가 어. 어,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명장면이긴 해. 와, 그건 그거 진짜 그거 그냥 어른분들이든 어린이든 다 이제 그걸로 좀 뭔가 이제 짱구 국장 파는 진짜 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명작이다라고 좀 다시 재조명된. 그리고 그것도 좋아해요. 그 짱구 그 어른들이 아 그 어른들 그 그 애니 어, 아 뭐 애기 아이들 내가 그 장난감 보이게 어 아 그거 진짜 막 좋아요. 짱구 아빠 발냄새 맡고 막 다시 생각하고 어 뭐이 어허 이상한 빌런이 들어왔는데 어허 잠깐만요 어허 이거 맞아요? 무야허 다 아니 좀 뒤늦게 무야에 빠졌어 무야 뒤늦게 빠져가지고 지금 무야허 오 그래서 보고 왔어요? 짱구 성대모사 맞아요 맞아요 한창 짱구 성대모사 하고 있어 짱구 좋아해요? 네? 짱구 좋아해요 행정으로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하이 하이 우리의 짱구는 절대 못 말려 정말이에요? 역시 천재 작곡가 역시 가사를 그냥 제사까지 하시네 자기의 필자를 쓰셔서 바로 나오는 걸 봐요 태구린 태구린 말벌 아저씨라고 에? 말벌 아저씨래 말벌 아저씨 말벌 태구린 귀여운데? 태구린? 태구린이 뭐야? 일본분이 태균이 미친 같은 건가? 태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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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태구린이야 태구린 오 태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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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구린 나와 오 태구린 귀엽다 귀여운데 태구린 뜻이 따로 있어 이름을 막 뭐 구린 붙이면 구린 약간 좀 귀엽게 캐구린 태구린 그럼 캐구린 휘구린 캐구린 구린 캐구린 캐구린 휘구린 휘구린 형구린 탕구린 탕구린 도구린 도구린 원구린 도구린 사람 같아 사람 인사만하고 가라 봐 어? 네. 갈 거야? 네. 네 그래. 저는 다음 곡 다음 앨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바이바이. 이따 갈게. 오호. 뭐야 호. 바이 태그린. 태그린 바이. 아까 약간 비 오더니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그러니까요. 텐키 텐키가 하이. 오. 조지다. 이 됐어. 이 됐네. 결국으로 잘한다. 조지다 좋다. 아니 조지도 잘한다. 네. 잘한다. 탱키가 2 됐습니다. 탱키가 2 됐습니다.
크리린 노 코토카. 크리린 노 코토카. 크리린 노 코토카. 크리린? 크리린? 그 드래곤볼. 어. 굉장히 애니로서. 크리린? 크리린 알죠? 이거 요청 이렇게 뜨는 거죠? 크리린 노 코토카. 제가 드래곤볼 안 봤어요. 저도 드래곤볼 안 봤어요. 재밌어요. 한번 봐봐요. 드래곤볼 너무 많지 않나 근데? 네. 아니 나루토나 원피스나 다 너무 그래. 재밌는데 나루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이 못 볼 것 같아서. 그쵸. 나도 스포 만들고 싶다. 이거? 나도 잘하고 싶어. 어 태균이 그거 할 수 있다는 거. 태균이 잘하는 거. 태균이 너무 잘해. 아니 태균이가 할 수 있다고 막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태균이 정말 이렇게 나와요. 일본은 네. 일본어 진짜 히라가나까지 딱 외우고 카타카나 진짜 외울 때 그때 이제 일본어를 잠시 그래 그게 나눠져 있는 게 어렵죠. 맞아. 히라가나 이제 다 외워가지고 아 이제 일본어 좀 괜찮나 하는데 갑자기 카타카나라고 나와가지고 어? 이게, 맞아요. 이게 뭐지? 네. 하면서 근데 일본어 좀 제가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 방금 배우고 가르쳐서 봤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군데스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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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되게 많은 일본어 배웠죠? 네 너무 좋아요. 너도 히야시 쇼카 배울래? 끝나고? 히야시 쇼카 그 음향 노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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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근데 오늘 다른 것도 보여준대 동영상. 네 그것도 배우려고. 오케이 오케이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약간 동안이가 좋아할 약간 일렉 사운드? EDM? 그런 느낌. 어제도 브이앱에서 동안이랑 인생 영화 말하면서 너의 이름을 말해가지고 그걸로 한 진짜 한 10분 동안 떠들려다가 너무 그거 얘기할 할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지. 너의 이름 재밌지. 부탁이도. 아, 일본은 계속 앞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로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딱 짧게 줄게. 네. 정말 재밌었고요, 일본어 교실. 그러면 간단히 예. 마무리를 일본어로 그러면 아니야, 히야시추가 하지마시다 하고 끝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뜻이 괜찮은 거예요? 아니, 괜찮아, 뭐, 괜찮아. 괜찮아? 딱 마무리 이상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히야시추가 노래 불러드리고 끝내보겠습니다. 둘, 셋. 히야시추가 하지마시다. 여러분, 또 만나요.